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을 다짐하는 제55회 전국체육대회가 서울 운동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재미 제1동포를 비롯해서 국내 11개 시도 대표 등 13개의 팀 13,124명이 참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종필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지사에서 체육을 통해 연마한 국민들의 강인한 체력과 불굴의 투지는 그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국가 발전의 기본이며 추진력이라고 강조하고 오늘의 대회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전진적인 기상과 종화 단결심을 고취하는 정신력 함양의 도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회식에 이어서 고등학생들의 매스게임이 펼쳐졌습니다. 1260명의 한양여고생들이 펼친 종화의 물결은 민족의 슬기와 뛰어난 창조력을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유신의 깃발 아래 종화의 의지를 나타낸 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벌어진 용산고등학교 1260명 학생들은 종화로 전진하는 조국이라는 매스게임을 벌였습니다. 운동장을 메운 이 많은 젊은 학생들의 절도 있는 동작과 율동은 한 사람의 동작처럼 보였습니다.